욥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뜻을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이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35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생애, 예수의 사역, 예수의 성육신과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건하심이 뭐죠? 우리 오늘 본 욥기 28장 28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신실함을 구체화했다 이거죠.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경외함을 받으실 하나님의 경배받아 마땅한 하나님을 실체화했죠. 개념이 아니고 약속에 불과하지 않고 한 인격 속에서 역사 속에 실체로 구체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만한 분인가가 구체화됐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게, 보고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찔러 피가 나오고 우리가 배신하여 가시관을 씌워 그의 비명을 들음으로써 변명할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게 확인했단 말이죠. 그리하여 뭐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적. 뭐가 온전해졌죠? 시 공간 속에서의 구체화, 하나님의 통치의 신실하심의 실체를 이루셨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알아보게 증거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역사 속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죽이셨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그 근원이 되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쥐고 계시는 주인이심을 예수 안에서 봅니다.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의 반역과 배신과 그 저항과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일으키는 그 아들 구원자를 죽이는 그 극악무도한 현실을 끌어안는, 건져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크기를 이해하십시오. 늘 흠없고 점없고 자책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고 자꾸 문질러 대지 마시고 실수하십시오. 배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믿고 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자기 아들로 삼으시며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잘해야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변명과 기만과 왜곡과 말할 수 없는 패역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신실하심과
구원과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결벽에서 벗어나시고 현실의 어려움에서 이겨나십시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그의 죽음이 부활로 가는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